안녕하세요. 커피새 피터입니다. 네, 오늘은 커피 브레이크 100회를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와. 그래서 100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희가 이 코비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개편을 해서 우리 김 PD도 조인을 하고 그래서 새롭게 시작을 한게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이 커피 브레이크 100회이긴 하지만은 그 외에 많은 영상들을 저희가 올렸어요. 그래서 세 보니까 한 400개 정도 영상을 지난 1년간 올린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코빗 유튜브 영상 과거 1년간 발자취를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짤막하게 가져볼까 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작년 9월 1일에 처음으로 이제 유튜브 채널 개편에 관한 소개 영상을 2분짜리를 짤막하게 저랑 레온이랑 둘이서 만든 게 있어요. 뭐 지금 가서 보시면은, 저 어저께 좀 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근데 네, 열심히 하려는 그 패기의 첫 모습으로 소개를 하는 영상이 있는데, 초창기에는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했었죠.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을 소개해주는 코알목 가이드 라는 코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최근 핫 이슈를 좀 딥다이브하는 코인 클래스라는 영상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 가상자산 업계를 이해하고 투자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지식뿐만이 아니라 금융이나 리스크나 이런 투자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 꼭 가상자산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 어떤 투자를 행위를 할 때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제 저시필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제 계속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희 프로그램이 좀 진화를 하면서 그 외에 다양한 코너들이 많이 생겼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고 계시는 커피 브레이크나 코비 뉴스나 그다음에 AMA 또는 뭐 코비 랩스, 그리고 또 저희가 상장을 할 때마다 상장하는 코인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런 내용으로 소개하는 영상 등 해서 다양한 영상을 저희가 과거 1년 동안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년 동안 돌아보셨을 때 가장 피터께서 생각하시기에 인상 깊었던 영상이나 생각나는 영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영상 뭐 하나하나 전부 다 너무 각별하죠. 저 새끼같이 전부 다 중요하고 소중한 영상들인데, 굳이 몇 가지를 짜면은 사실 꽤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주말 사이에 좀 봤어요. 제가 듣고 찍고 어떤 영상 등을 찍어 왔는지. 근데 이제 대체로 제가 각별하게 느끼는 영상들은 이런 거더라고요. 일단 조회수가 잘 나온 영상. 아무래도 저희 구독자를 늘리는데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런 수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는 조회수는 별로 안 나왔어도 제가 만드는데 특별하게 좀 많은 시간을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시간이 지나서 지금 봐도 저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정보가 담겨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위주로 한번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일단 그 코인 클래스에서는 8회, 9회에서 제가 이제 비트코인 백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마침 작년 할로윈 직후에 찍은 건데, 왜 비트코인 백서가 할로윈 때 나왔죠. 2008년 할로윈 때 처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제를 기획을 했던 거고, 여기서는 이제 비트코인의 백서뿐만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백서가 나오기 전까지의 프리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전에 몇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연구와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그런 기술이었던 거고, 그것이 백서에 설명이 되어 있었던 거고요. 또 뒷부분에 가서는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가에 대한 나름 어떤 스페큘레이션 하는 시간도 있고 해서 제가 어저께 보면서 아주 재밌게 제가 찍은 영상이긴 하지만 재밌게 본 그런 영상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코인 클래스 12회 13세를 빼놓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SEC와 리플에 관련된 주제를 처음으로 다룬 영상이었는데, 코인 클래스에서 저희가 다뤘습니다. 그때 한참 코로나 때문에 원격 근무를 할 때라서 각자의 집에서 이제 찍은 그런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주제였기 때문에 조회수가 엄청났죠. 4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오면서 저희 채널이 아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던 영상이라서 각별하게 저한테는 느껴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까지는 저희 영상이 뭐 안타깝게도 몇천 명 정도의 조회수밖에 나오지가 않았었는데, 이 리플 영상 이후로 만 회가 넘는 조회수가 나오는 영상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지만은, 네, 이 영상 자체에 굉장히 좀 애착이 가는 그런 영상입니다. 그리고 이 코인 클래스에서는 마지막으로 도지코인에 관한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이제 도지코인은 지금 시가총액 뭐 10위 안에 이제 든 지 꽤 됐는데, 이제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 자신도 그랬고,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를 하면서 저도 도지코인에 관한 어떤 지식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이었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결국 탈중앙화라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어떤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이 많이 도지코인을 뭐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는데 이걸 투기성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그냥 어떤 신문기사에서 이거는 뭐 조크로 시작됐으니까 투기성이다 뭐 이렇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좀 더 깊게 들어가 봐도 굉장히 뉘앙스가 많은 이제 그런 코인이고 뭐 어떤 자산이 투기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는 자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투기냐 투자냐 하는 게 결정이 된다는 거를 또 새삼 깨닫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사더라도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모르고 그냥 주가만 보고 투자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냥 투기를 하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뭐 어렴풋이 제가 갖고 있던 그런 개념이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빗 랩스라는 영상을 또 우리 김 PD님의 기획으로 여러 개 찍었습니다. 주로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어떤 한 주제에 대해서 깊게 다루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 코빗 랩에서는 일단 김진아 전 코빗 대표님을 모시고 찍은 영상이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항상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언젠가는 꼭 다루고 싶었던 주제가 JTBC에서 있었던 2018년 1월 달에 있었던 지금 조회수가 100만이 넘는 그 영상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코멘트들에 대한 평을 하는 그런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고 싶었는데 그러한 영상을 다른 사람도 아닌 실제로 토론에 참가했던 김진아 대표님을 직접 모셔서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 뜻깊었고요. 뭐 안타까운 거는 저작권 때문에 그 JTBC의 영상을 직접 우리 영상에 녹여내지 못한 게 좀 안타깝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거를 영상화 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최근에 저희가 올렸던 그 신세틱스의 케인 워윅이랑 한 인터뷰인데 이거는 좀 사실 저도 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많은 거를 배울 수 있는 오랜 시간 동안 실제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프로젝트를 런칭을 하고 성공적인 디파이를 만들어낸 오피니언 리더 중에 한 사람인 케인 워윅과 직접 1대1로 속된 말로 맞짱을 뜰 수 있었다는 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동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보니까 뭔가 되게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일 것 같기도 하고 뭐 물론 원격을 했기 때문에 가까이서는 뵙지는 못했지만은 언젠가 꼭 뭐 코로나가 다 풀려서 꼭 한번 맥주라도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또 AMA라는 게 있었죠. 이것도 이제 우리 김 PD가 기획을 해서 지금 한 3탄까지 찍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저는 2탄이 굉장히 애착이 가요. 왜냐면은 2탄에서 다른 질문들이 되게 하이 퀄리티 질문들이 많았고요. 잠깐 제가 짚어보면은 이런 질문들을 다뤘습니다. 저희가 부모님이나 친구를 설득할 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냐 이런 질문도 있었고 양자 컴퓨터에 관한 질문도 있었고요. 디파이와 CBDC 관계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이 다 끝난 다음에 어떻게 유지가 될 건지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EIP1559에 대한 질문 아주 기초적인 질문부터 전문적인 질문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다뤘던 영상이었고 제가 또 각별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는 저 개인의 퍼포먼스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주 진행이 매끄럽고 레온과 이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가지고 유머러스한 부분도 많이 있고 코빗의 피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빗의 레온입니다. 코인클래스 이번에 6회 차인데요. 네. 맨 항상 가장 핫한 소식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아직 안 보셨다면은 여기다가 표시를 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맞아요. 예. 여기서 다뤘던 내용들은 지금 봐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지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영상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를 이제 저희가 제일 많이 찍은 건데 커피는 이게 보니까 아무래도 그 시기성을 찾아서 만드는 영상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본다기보다는 그 순간에 봐야지 좀 더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 제가 각별하게 느끼는 영상은 일론 머스크의 빅플랜에 관한 그 영상 물론 조회수도 잘 나오긴 했지만은 앞으로 이 업계의 움직임에 굉장히 주목해야 될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신생에너지를 키우고자 하는 그 여러가지 사업들과 이 비트코인과의 관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일 것 같고 앞으로도 계속 화두가 될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떤 일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는 그런 영상이어서 다시 한번 볼 가치가 있는 영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반기 뭐 아직 뭐 벌써 8월이기 때문에 하반기라고 해도 한 뭐 4개월 정도 남았는데 4개월 사이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어떤 트렌드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일론 머스크, 테슬라와 비트코인에 관한 뭔가 뉴스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 가지 뭐 여러분들께 잠깐 리마인드를 드리면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페이먼트를 받지 않겠다고 그 보낸 트윗에서 한 가지 했던 얘기는 비트코인 채굴이 좀 더 친환경적으로 되면은 다시 재개하겠다는 내용의 트윗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의 채굴자들이 많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지금 해시레이트가 많이 떨어졌다고 회복한
축적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새로 채택되는 에너지들이 신생 에너지인 케이스가 많은 걸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죠. 정확한 수치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했지만은 일단 중국의 채굴자들이 반 이하로 줄어든 순간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채굴은 반으로 줄어든 거였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페이먼트를 재개할 그 조건에는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한번 좀 주의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센티먼트에 나쁘게 영향을 끼쳐서 뭐 악재라고도 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항상 중장기적으로 한 달 내에 대박을 내는 게 아니고 10년 내에 대박을 내는 거를 목표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꼭 이게 악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더 대중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번에 중국의 이 채굴자 규제 건으로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정부의 규제가 생기면은 그게 이 가상자산 업계가 탈중앙화를 더 가게 하는 촉매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장점은 비허가성도 있고 뭐 중개인이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있는데 중개인이 없기 때문에 검열 저항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외부의 샥이 없으면은 이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사람들 아니면 초기에 만들던 사람들이 좀 나태해져서 탈중앙화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정체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렇게 한 번씩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나오면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우리가 더 탈중앙화를 해서 검열 저항성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네트워크가 더 견고해지는 거죠. 생존할 수 있는 그 면역력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런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중국을 떠남으로 인해서 더 탈중앙화 되고 그러면서 더 견고해진 거인 거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각종 뭐 디파이 관련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곳에 대한 규제가 SEC를 중심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리스크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디파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자기네들 가버넌스 구조를 탈중앙화하고 이제 DAO 형태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어떤 것은 이미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굉장히 많이 진행된 경우가 있고요. 신세틱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어떤 프로젝트는 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SEC 규제가 없었더라면은 이런 과정이 빨리 진행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이게 굉장히 이 네트워크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우회적으로나마 이렇게 끼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트렌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NFT가 계속 아무래도 화두가 되겠죠. 근데 이제 NFT 나오고 있는 뉴스를 보면은 이제 저희가 최근에 상장한 X인피니티 같은 그런 게임이 잘 알려지게 되면서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게임을 열심히 하는 거는 나하고 이 게임의 가치를 올려주는 거는 게이머들 하나하나인데 정작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은 게임을 운영하는 게임 회사뿐이고 게이머들은 사실 돈을 지불한다든지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여태껏은 뭐 그걸 대체하는 다른 모델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X인피니티 같은 게임이 대중화되면서 게이머들이 깨닫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게임을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거는 게이머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 또한 게임을 운영한 사람이 독식하는 게 아니고 게이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X인피니티가 이 게임 업계에 끼친 영향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이런 거를 유저들이 조금씩 깨달음으로 인해서 블록체인 게임의 활성화라는 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NFT라는 개념에도 많은 사람들이 노출이 되면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트렌드가 가속화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년이 지났는데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은 어떻게 되신 겁니까? 약속이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는 네, 우리 PD님께서 직접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네, 되지 않았어요? 끝으로 이제 공지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지난주에 진행했던 그 코비 티셔츠 이벤트의 당첨자분들에게 아마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이메일이 발송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받으신 분들께서는 배송지 회신을 정확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티셔츠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이 모든 분들에게 드리지 못하는 점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좋은 상품으로 넉넉하게 준비를 해서 많은 분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지사항은 이제 저희가 앞으로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같이 좋은 영상을 꾸려나갈 수 있는 같이 콜라보를 하실 분이나 아니면 출연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한번 모집하고자 합니다. 뭐 리포터도 괜찮고요.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를 코빗 유튜브 팀에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구독자분들과 같이 고민하면서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중앙식 유튜브네. 그렇죠. 탈중앙식 유튜브죠. 예, 중앙화되지 않고 탈중앙식으로 이 아이디어를 크라우드 소싱하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저희에게도. 그래서 저희 디스크립션에 밑에 연락처가 있으니까 그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